네, 더 리포트에 이어갈게요. 오늘은 성장기업 분석팀의 서혜연 연구원 모시고 함께하겠습니다. 연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종목 리포트 가지고 오셨어요. 며칠 전에 나온 리포트가 있던데요. 다나와를 소개를 해주신다고 해요. 실적이 좋았죠, 4분기에. 네, 4분기에 실적이 잘 나왔고요. 4분기에 실적이 좀 좋았던 요인은 일회성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회성 요인이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얘네가 지금 다나와 같은 경우에는 2019년 8월에 정부 육군 쪽에서 수주를 대량으로 받았고 이 대량 수주가 뭐 올해 1, 2분기 너무 물량이 많았기 때문에 올해 1, 2분기에 좀 이연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었었는데 일시에 4분기에 다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4분기에 좀 일시적으로 실적이 더 잘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원래 본업인 제휴 쇼핑이나 뭐 이런 다른 쪽도 다 실적은 우호적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고 사업 같은 경우에도 2018년도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4Q18부터 어떻게 보면 회계의 기준이 변경이 되게 되면서요. 사실 광고 사업 같은 경우 좀 밋밋한 실적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었었는데 지금 4분기 2019년 4분기부터는 전년 동기 대비 좀 비교가 가능한 구간이거든요. 근데 지금 광고 같은 경우에도 좀 양호하게 반등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전히 전 사업부는 좀 견조하게 잘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4분기 실적이 워낙 좋았던 건 일회성 요인이 있었다고 봐야 하겠지만 네네. 그걸 제하고 보더라도 이제 네. 전반적인 사업이 양호한 흐름을 유지해왔다 이렇게 네. 정리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그 일회성 요인을 걷어내고 봤을 때도 괜찮을 것인가 앞으로도 계속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1분기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지금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연결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YOY로 한 16% 정도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별도 기준으로도 한 12% 정도 성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나와 같은 경우에는 좀 큰 틀에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큰 틀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국내 온라인 쇼핑 그 구조가 산업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거기서 지금 온라인 쇼핑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익 내기가 쉽지 않은 구조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한 예로 봤었을 때는 뭐 카페24나 뭐 다른 코리아 센터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좋은 사업 영업이익률을 자랑하는 사업부도 있지만 전사적으로 영업이익률 관리가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러면 왜 이렇게 중소형 온라인 쇼핑주들 같은 경우에는 YOY 매출 성장을 계속하고 있지만 이익이 잘 안 나오는 상황인지를 좀 다시 되돌이켜 본다면 그거는 지금 상위 업체 중심으로 지금 재편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상위 업체라고 한다면 이제 쿠팡은 여전히 잘 하고 있고요. 그리고 SSG 마켓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꽤 크게 히트를 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쿠팡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경우에 로켓 배송으로 유명을 했지만 뭐 로켓 프레시 이런 것도 잘하고 있지만 로켓 배송이라고 해서 거의 지금 전 카테고리로 해서 다 잘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화장품도 잘 되고 있고 뭐 의류도 잘 되고 있고 사실 뭐 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쿠팡을 이제 온라인 채널에서 뺐더니 매출이 소폭 하락할 정도로 지금 쿠팡의 실질적인 위력은 조금 더 강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앞으로도 쿠팡 위주로 가겠지만은 그러면 중소형 업체 중에서 계속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인가 이런 거 를 조금 더 염두에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큰 틀에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올해 연간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올해도 다나와 같은 경우에는 별도 기준으로는 계속 꾸준하게 성장 흐름을 예상하고 있고요. 근데 다나와 같은 경우에는 연결이랑 별도를 따로 보는 이유는 별도가 이제 별도 기준이 제휴 쇼핑이라고 해서 가격 비교 성능을 잘 설명해 주는 사업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비교가 얼마나 잘 되고 있고 사람들이 얼마나 더 들어오고 이걸 통해서 매출이 얼마나 더 발생하는지를 보려면 제휴 쇼핑 사업부를 보는 게 맞기 때문에 이 제휴 쇼핑이 사실 다나와 이거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견조하게 올해도 성장 흐름세는 지속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위 업체들이 워낙 이제 잘하고 있고 포션 자체가 커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아랫단에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익률이 좀 낮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그 안에서 다나와는 그래도 이제 별도 기준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제휴 쇼핑에서의 성장을 생각해봤을 때 살아남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업체로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다나와가 갖고 있는 경쟁력은 무엇이길래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다나화가 가진 경쟁력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얘네는 가격 비교에서 지금 카테고리나 파급력이 넓어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러면 그 카테고리랑 파급력이 왜 넓어지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다나화는 일단 로얄티가 있는 고객들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거는 이제 뭐 3040 세대의 남성 위주에서 이제 이게 여성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다나와가 가진 경쟁력도 있지만 지금은 소비 트렌드가 이 가격 비교가 하나의 습관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거를 사려고 할 때 네이버에서 먼저 가격을 검색해 보는 게 하나의 습관인데요. 근데 네이버가 사실 잘하고 있어요. 가격 비교 시장에서 봤었을 때는 네이버가 절대 우위를 가져가고 있는 거는 맞는데, 그 남은 시장에서 봤었을 때는 다나와가 유위업자이고 이제 다른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좀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나와를 네이버랑 비교를 해서 네이버를 이길 수 있냐라고 하면은 네이버를 이길 수는 없어요. 네이버가 가진 트래픽과, 그리고 사실 지금 어차피 국내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초록색 창을 켜놓는 게 그게 시작이기 때문에 다나와가 네이버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근데 다나와랑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 범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 작은 시장에서 받았을 때는 다나와가 더, 다나와보다 더 작은 업체들을 더 앗아가고 더 먹어가고 있기 때문에 다나와의 파급력이 좀 넓어지고 있다, 이런 걸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다나와의 경쟁력이라고 한다면 사실 다나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이트들보다는 조금 더 가격 비교가 정확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좀 더 편한 게 결국 그게 경쟁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나와가 갖고 있는 경쟁력이 무엇인지, 그 결국은 이제 로얄티라는 이야기로 다 연결되는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배당 매력을 이 리포트에서 보면 다나와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로 꼽으셨는데, 배당이 어느 정도 수준이죠? 다나와가 지금 최근에 배당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2%가 지금 아마 2.1%고요.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전 같은 경우에는 아마 2019년 말로 봤었을 때는 주가가 계속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은 아마 1.7% 수준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배당, 보통 배당 같은 경우에는 배당 성량을 많이 보세요. 근데 지금 배당 성량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지금 25% 정도 내외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DPS 같은 경우에도 지금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2019년 연말 기준으로 봤었을 때 다나와의 현금이 930억 원 수준이거든요. 현금 여력이 지금 굉장히 많고 현금이 거의 시가총액의 26%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올해 2020년 같은 경우에도 순이익이 잘 나올 거고, 그 여기에 지금 현금 여력까지 보태서 올해도 좀 배당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 DPS 증가도 올해는 소폭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DPS가 주당 배당금 이야기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성장도 이제 고그 카테고리 안에서는 견조하게 유지를 하고 있고, 배당 성향도 낮지 않은 수준이다 보니 매력이 있다. 이게 이제 다나와에 대한 결론인데요. 주가는 최근에 이제 2만 원대 초반 정도 위치하고 있어요. 가격적인 위치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아마 PER 지금 2020년 연간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11배이고요. 그다음에 12만스 포워드로 봤었을 때는 아마 지금 10배 수준입니다. 지금 다나와 같은 경우에는 좀 쉽게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PER 10배에서 15배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10배에서 사가지고 15배 왔었을 때 팔면 되고요. 지금 10배로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다나와가 왜 자꾸 이 PER 10배에서 15배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냐면, 다나와 사실 이커머스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다나와가 10배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좀 이게 심리적으로 싸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사고 15배 되게 되면은 이때는 이제 여기서 더 올라가는 건 좀 무리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리고 다나와가 리레이팅을 통해서 더 올라가려고 하면은 결국은 이제 본업 이외에 사실 이제 이런 걸로 주가가 많이 오기에는 좀 피로감이 약간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세련된 이런 신사업이 붙거나 뭔가 이제 좀 투자자들이 혹할 만한 뭔가 하나 더 있어야 아마 이
15배는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걸로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뭔가 이제 위로 확 끌어올릴 만한 게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현재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는 네. 충분히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위치에는 와있다라는 이야기를 주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뭔가 또 새로운 신사업이라든지 신성장 동력이 붙었을 때는 조금 더 주가 위치에 대한 판단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주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다나와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성장기업 분석팀의 서혜연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